성대 예체. 지금까지 이런 축구는 없었다. 이것은 축구 경기인가 드라마인가? 새벽에 귀성을 지르게 만든 반전에 또 반전을 일으켰던 2019-20세야 월드컵. 배텐 긴급 편성 특별 생방송. 자, 오늘 특별 생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모신 분입니다. 칠지연. 아, 장지연 해설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칠지연입니다. 네. 네. 아, 저기 너무 끼 부리시는 거 아닌가요? 무슨 끼를 부려요? 네, 칠지연이라고 해놓고. 지금 채팅창이 네. 귀엽다고. 이렇게 귀여운 아저씨였는지 몰랐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첼요미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아저씨 라디오 처음이죠? 물어보시면 있는데. 혹시 라디오가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라디오 저 다른 방송 라디오 한 두세 번 해봤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 공장도 나와가지고. 그렇죠. 네. 예. 얘기해도 되는 거구나. 한 예. 다섯 번 나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SBS 라디오는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예, 영광이기도 한데 죄송하기도 하네요. SBS 해설자인데 아까 보니까 라디오 스튜디오 어디냐고 저한테 전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하트도 뿅뿅 하셨는데 아저씨 너무 귀여운 척하지 말라는 문자들이 왔습니다. 제가 이런 예. 거라도 해야죠. 예. 나이 먹으니까.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 이병진 씨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소시적에는 살이 좀 많이 빠져있을 때는 고 신해철 네. 얘기를 좀 많이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살이 좀 쪘을 때 이병진 개그맨 이병진 씨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진짜 영락 없는 이병진 씨 느낌 나고요. 첼병진이라고 하신 분들. 첼병진 예. 발음 잘해야겠네. 네. 보니까 런던 첼시였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런던 첼시죠. 런던 첼시. 당연히. 네. 저랑 장지연 해설위원의 케미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99점. 네. 99점. 나머지 1점 뭐죠? 뭐 가끔 삑살이 나는 거. 정도? 아, 첼지연 해설위원님, 배성재의 허세 어디까지 보셨습니까? 골 보기 싫은 행동 있었나요? 저는 배성재 캐스터가 제 앞에서는 상당히 겸손하고 그렇죠. 네. 되게 상당히 모범적이에요. 저 배려를 많이 해주고 네. 간혹 구차한 변명을 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 제외하면 네 아주 훌륭한 저 캐스터죠. 네. 예. 장지연 의원이 이게 사실 빈말을 못하는 분이고 거짓말을 안 하는 분이라 이거는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칠지연이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워낙 많이 들어서. 그렇죠. 네, 저는 예민한 것도 없고. 중계 중에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멘트 할 때 배성재 아나운서가 지금까지 칠지연이었습니다. 이래도 그냥 재밌었어요. 네, 저도 모르게 진짜 자연스럽게 네. 형님이지만 제가 앞에 놓고 칠지연이라고 많이 불러가지고 네. 저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 사실 MBC ESPN 시절을 겪으시다가 SBS로 넘어오셨는데 넘어오실 때쯤에는 칠지연이라고 인터넷에서만 이제 떠돌았는데 제가 완전 못 박았죠. 품맥골에서 처음으로 지상파에서 네. 칠지연 얘기를 했죠. 그렇죠. 매니아 팬들만 칠지연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첼시 팬이라서.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칠지연이라고 하지 마. 지상파니까. 네, 제 뒤에 와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꿋꿋이 계속 써서 이제는 굳어졌습니다. 그렇죠.